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블로그 통해서 질문 주셨어요.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는 아보다트를 1년 정도 처방해서 최대한 많은 모발을 살리고 그 이후에 프로페시아 처방을 해서 유지하는 방법을 권해주셨습니다. 아보다트 장기 처방은 권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보다트에서 프로페시아로 바꿨을 때 갑자기 탈모가 심해진 사람은 없었다고 해요. 이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이제 의사마다 병원마다 약을 처방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. 감기로 병원에 가면 병원마다 이제 처방이 모두 조금씩 다르거든요. 똑같은 증상으로 가도 약 쓰시는 것들이 다를 거예요. 조합이나 용량도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. 프로페시아는 5일 일주일에 나머지 이틀은 아보트 뭐 이렇게 처방하는 것도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지금 이 방법도 좋다고 생각해요. 시도해 보시고 만약에 프로페시아로 이렇게 싹 바꿨는데 탈모양이 막 늘어나면 다시 아보다트로 바꾸면 되죠. 다니시는 병원 의사 선생님 의견에 따르시는 것도 좋고요. 새로운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제시해 보시고 큰 뭐 문제가 없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탈모약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에 대한 정석은 없는데 가장 많은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사실 어떤 실험들은 그냥 단일제로 계속 드시는 매일 드시는 게 일단은 가장 정석이고 기본이 돼요. 그래서 그거를 변형하는 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시면 그런 실험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방법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거나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해봤더니 좋더라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처방을 내리기도 하시죠. 정답은 없습니다만 한번 단일 다니시는 병원 의사 선생님 의견을 나눠보시고 따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